인간의 무력 준비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 요엘 3장 9절에서 12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요엘서 3장은 2장과 같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택한 자를 보호하고 새 시대를 얻게 하는데 다음과 같은 때가 올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종말의 영적 교회가 바벨에게 먹힘을 당한 자리에서 새로운 초대교회가 나올 때 심판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14절에 심판의 골짜기라고 했으니 이는 종말에 이방 나라 민족을 소집하여 심판하실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방 세력은 전쟁 준비 기껏 하게 하고 주의 용사 일으켜 그 무력으로 세상을 심판케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때를 위해 이방 군대는 무력 전쟁을 준비하고 종들은 진리 무장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인간 무력의 심판을 위해 전쟁 준비를 마음대로 하라는 기간입니다. 인생들이 최후의 결전적인 전쟁을 위하여 무력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싸우게 될 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무력을 준비시켜서 행하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불로 행하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무력 준비로서 오는 심판은 악인이라는 인종이 전멸되고 남은 백성으로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천지를 살라버린 후에는 무궁 안식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무력 준비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들어 말합니다. 첫째, 무력 준비와 중동전쟁, 계시록 9장 13절에서 17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으니 이 땅에 무서운 사망이 오되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화가 오니 이것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화가 아니오. 마병대에 갇혀진 무기에서 살해를 당하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서 머리가 있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간다는 것은 한 포전쟁의 형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앞에 무력 준비와 인류 전멸이 될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하여 볼 적에 중동 유브라데강을 중심해서 잠깐 동안 일어나는 전쟁은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는 것인데 이것은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예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계시를 요한에게 보일 적에 유브라데강을 중심하여 전쟁할 준비를 가진 세력은 넷이라고 말한 것은 4대 강국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시대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서 남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하면서 악화된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를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니고 4대 세력이 세계에서 중심지가 되는 중동의 요새지를 탐하는 데서부터 잠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때는 서로 승부를 겨루는 것보다도 큰 무서운 재앙, 인심 악화, 경제 혼란, 종교 흑암, 이러한 시대를 잠깐 동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뿐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2장 1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북방과 남방 굿수, 리비아, 아프리카 사람이 북방을 시종드는 일이 생겨서 서로 의압됨으로 중동 전쟁은 북방의 손에서 열국이 큰 진멸을 당할 위기가 올때 동방에서 북방을 번민케 만드는 소문이 일어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대군 미가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하여 일어나니 이 환란에서 살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계시록 11장 3절에 마지막 그 증인이 큰 권세를 받아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짐승과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북방을 번민하게 한다는 말과 계시록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은 동일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때는 권세의 역사를 행하는 종이 아니고는 옳은 진리를 증거할 수 없는 때이니 종된 자의 심판이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하던 종은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력 준비와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권세를 행하여 증거하던 종들은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여 휴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유로운 권세를 받아 환난 중에서 역사할 때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와 싸웠던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를 따르지 않고 권세로 역사하는 증인을 따라오던 무리는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악화된 사회가 오니 이것은 중동 전쟁이 잠깐 일어났다가 협상주의로 들어가는 후 3년 반입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는 자 외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없는 박해가 옵니다. 누구든지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심지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이는 박해 때문입니다. 이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들림받은 종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천년 지상 왕국의 왕국 부서를 일한 데 따라서 조직을 합니다.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세상을 통치하러 예수님이 도둑같이 지상 강림하여 시온산으로 올때 세계를 사상으로 통치한 짐승과 거짓 선지는 멸망을 받게 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뜻은 선과 악의 큰 싸움을 뜻한 것입니다. 이때 왕들을 아마겟돈이란 곳으로 모으는 것은 선과 악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지진이 나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동시에 모든 지구의 인간들은 전멸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전쟁이 있으므로 세계는 진노의 심판인 불의 살음을 당하니 이것은 세계를 불태우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정치는 갑자기 망하게 되니 최후 발악으로 세계를 무력으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를 받은 백성들은 절대 무력적인 불에 살음을 당하지 않고 해변이나 혹은 밀실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때 세계가 불타고도 남은 자가 있으니 붉은 군대와 백마탄 군대입니다. 백마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4천의 군대가 짐승의 붉은 군대를 처없이하는 결전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므로 남은 자는 승전을 한 백마탄 군대와 종족 백성이 남게 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전멸에 들어가고 마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는 묵시를 볼 적에 전쟁을 위하여 무력 준비를 한 다음에 심판이 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에 인간들이 준비한 무력은 두번 사용되는데, 첫째는 전 3년 반이 마치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사용이 되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두 번째는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666표를 받은 세상에 오는 일곱 대접 지향 중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 짐승의 정치는 대접 지향으로 갑자기 망하게 되므로 최후 발악으로 세계를 자신의 무력으로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금일에 극도로 사람이 무력 준비에 최고 발전을 가져온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의 인종을 없이 하기 위한 무력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도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종이 팽창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공포도 가지고 있지만 남은 자는 힘이 적다는 것을 말할 때 이사야 선지는 오빌의 금보다도 적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캄캄한 흑암이 덮인 세상을 심판할 때는 세상의 악을 벌하며 교만한 자를 없이함으로 남은 자가 정금보다 희소하고 순금보다 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일에 인간의 무력이 완비되어 한 시간이면 온 세계를 다 불태울 수도 있는 현실이 온 것을 볼때 불가피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각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